헬로, 바보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5월 사랑의 편지를 파워포인트를 써가면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편지 누가 그래요? 너무 길게 쓰면 아무도 안 읽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썼는데 안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예 오늘 이제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쓰고 이렇게 비디오로 여러분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뭐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거뭐 매번 이야기하니까 상냥하고요. 4월은 저희들이 그 새롭게 이렇게 volunteer step 하고 여기 있는 분은 이제 part-time으로 이번에 step 들어오셨고 volunteer step가 우리 full-time step들하고 Oasis House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요. 지금 캄보디아도 코비드 때문에 4월 초에는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미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온 선교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 그 캐릭터 어세스먼트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저희가 몇년 쓰던 여기 하얀 이 로프라는 토끼차를 그냥 주고 있어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어떤 그 호산나라는 거기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스태프 캄보디아 스태프가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2,000불짜리 샀지만 2,000불 그냥 드렸습니다. 그 선물하고 몇주 후에 또 어떤 또 타이완에서 온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자기 차를 3,500불에 팔아서 뭐 헌금을 어디다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제니가 또 그걸 4,000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도 하나는 기부하고 또 4월 달에 차도 하나 생겼고요. 정말 저희들에게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고아원부터 키워왔던 우리 형제님 우리 그 애를 낳았어요. 결혼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애를 낳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얼마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좋았습니다. 이건 좀 예술 작품처럼 찍혀서 오아시스 하우스 정말 잘 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4월 19일에 이제 한 달에 3만 1,000불씩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도장을 꾹꾹 찍고 믿음으로 우리 아내가 또 자기 라이프 세이빙 또 2만 5,000불 딱 헌금하고 믿음으로 찍었어. 그래서 이제 아라타 프로젝트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죠? 편지에 쓴 것처럼 근데 정말 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정말 우리 집 앞에 있던 우리 5년 동안 키우던 나무 한 번도 망고가 안 열렸는데 5년 뒤에 이렇게 망고가 열려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거쳐서 서울 인천공항에서 로버트랑 또뭐 비디오 한 것도 제가 올렸고요. 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집에 딱 왔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그다음에 집에 왔더니 막 편지, 편지도 보내고, 또 어떤 저 한국에 있는 제 옛날 그 정말 뭐 제자라고도 할수 없이 그냥 알던 친구인데 갑자기 17만 불을 말도 안 되죠. 거의 1억 9천, 17만 불을 한국은행에 보내주셨어요. 또 왔더니 그동안에 우리를 또 열심히 후원하는 분이 또 2만 불, 또 어떤 분은 정말 뭐 말도 안 되고 우리랑 사실은 그런데 너무 오히려 헌금하는 걸 고맙다 그러면서 만 불, 또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저 영적 스승, 영적 아버님이신 분은 또막그 힘든 과정에 5천 불, 또 정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인데 막 2,500불, 뭐 1,000불, 1,000불, 500불 막또 가난한 우리 캄보디아 목사님도 100불 놀랐습니다. 또 캄보디아 지금 미국에 있는 캄보디아인인데 뭐 제가 책을 좀 보내드리고 그런 분인데 막 힘들지만은 20불 보낸다. 어쨌든 전체 합쳐서 26만 3,920불이 들어왔습니다. 26만 3,920불. 이거는 저희들에겐 기적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자마자 코비드-19 백신 받았고요. 또 전번 며칠 전에는 캄보디아 선교사 입장으로 처음으로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사 입장으로 우리가 그 스탠딩 온이라는 그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매일 부흥 영어 한국말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도 제가 킹덤 클리닉 강의 6번.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만 한 70번 이상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말씀이 딱 선포되면은요.
이 사운드클라우드라는 데 띄웁니다. 그래서 사운드클라우드에 띄워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미디어 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COVID-19 때문에 뭐 아무래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운드클라우드에 이렇게 띄워서 매일 한 것들 올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 거의 지금 1년 동안 거의 2,289번을 들었고요. 대단하죠. 네. 아무데도 안 떠나 그냥 사운드클라우드에 띄우면 미국에서 97번 뭐 이렇게 쭉 하고, 나라별로, 그 다음에 도시별로, 와우, 탑3가 서울이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네. 서울에서 1,700번, 파운틴밸리에서 780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2만 번 정도 1년 동안 들었고요. 또 제 메시지가 나가면 이제 유튜브 채널,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유튜브 가서 닥터 바보 TV 한번 쳐보세요. 닥터 바보 TV. 그러면 제가 뜨는데, 그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고 그 종을 눌러주시면 제가 올릴 때마다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7개월 동안 한 1,000개 정도를 올렸습니다. 뭐 대단하죠? 7개월 동안 한 1,000개. 매일 부엌만 445개. 그 다음에 우리 캄보디아 리서치 강의만 162개. 북토크 한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음이 하는 거 53권. 사이트 앤 사운드 뭐 이런 거 밥토크 90번. 설교도 71번. 제또 특강 33번. 또 철학 특강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유튜브 올리고 있습니다. 365일 동안 24,000번 와서 봤네요. 24,000번. 그리고 제가 강의한과 책 모든 것, academia.edu는 지금 1억 4천만 학자들이, 140 million, 1억 4천만 학자들이 쓰는, 같이 공유하는 데인데요. 그냥 올립니다. 우리가 무조건 뭐 비디오를 올리고 강의도 올리고 우리 논문도 한국말로도 올리고 영어로도 올리고 이렇게 쫙 올리면은요, 거기 와서 쫙 봅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어느 나라에서 봤는가. 와, 대단해요. 네. 뭐한 달에 뭐 거의 뭐 100번씩 와서 보고. 지금 보니까 작년 4월부터 3월 31일까지, 오늘까지, 전번 달 3월 31일까지 1,000명이 와서 봤고요. 제 페이퍼와 제 책과 그거를 419번, 그러니까 누군가 다운로드를 419번 했습니다. 1,775번을 봤는데, 76나라, 413도시, 예. 그리고 966그 필드, 그러니까 제가 하는 페이트리온 클라인이라는 데서 50필드에서 캄보디아 필드, 코리안 미션 필드.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이제 학자들은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 더욱이 이제 북토크라는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북토크는 이제 GBS, 하와이 GBS, 밴쿠버 GBS, 한국 글로벌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라디오로, 그러니까 월요일 날 5시 50분에 제 북토크가 나가고, 그다음에는 명설교 오카는 목사님 나오고, 그다음은 이원상 목사님께 나와요. 저는 다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눈다는 게, 이건 어깨를 누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누르네요. 그리고 GBS 웹사이트에 가면 제 북토크와 분당 오리교회, 아이고, 또 찬스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옆에 떴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저는 4월 달은 정말 너무 감개무량하다고 그러나요? 4월 달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투쟁했고요. 이제 5월달 제가 백신 두 번째, 5월 8일날 맞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써 뭐 6월달에 시카고 가는 부흥 집회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오토바이 타고 5월 말에는, 또 사실 밴쿠버까지 올라가려는데 캐나다가 문을 닫는 바람에 저희들 후원자들 쭉 만나면서 한 열흘 동안 갔다 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5월 사랑의 편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과 능력과 은사함과 은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향후 20년을 바라보며 아라테 프로젝트를 런칭해서 26만 불이라는 기적적으로 모였습니다. 한달 동안. 주여, 이제
나머지 모든 금액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이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고 되돌려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달 또 봬요. 바이.